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에 선포될 때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각 가정의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주님의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평안이 내게 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질병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혹 특별한 사람에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질병, 때로는 갈등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게는 이 질병이 떨어지 않을까? 한 가지 성경에선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대하게 서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전 성경에 나타나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 내가 그 뜻을 나의 뜻을 다 이루려 했던 이 다윗, 이 사람이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이 기록한 글을 보게 되면 무려 네 번이나.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몸이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스 자손 예수 그룹의 세계라 신약 성경 첫 시작이 다위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크게 서셨던 위대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0편 6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수척하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몸이 말라갑니다 뼈가 떨릴 만큼 이 사람은 몸이 쇠약해졌습니다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죽게 부러져 지 싸우니 나를 고쳐 주셨나이다. 시편 6편 2절에도 이 사람 병이 들었고 시편 30편 2절에도 이 사람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4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에서는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나를 붙도시며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실 때마다. 다시 말씀을 드리소.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연속적인 이상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이 땅에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가는 작은 질병 한 가지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소장 15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 하느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 병든자, 이고칠 방법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린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야고서 일장 육절이 아이 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 손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했으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문제가 닥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오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오늘 사랑 우리 황강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는 기도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약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 곧 우리 민족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가 출국기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국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홍해라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균태양난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현실이 우리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수무책입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턱효 약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이 이스라엘 대민족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길이 없는 곳에서 막힌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국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한 60만명이 있습니다 출국한 사람들이 남자 장정 60만명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듣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손을 바둑비로 내밀어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잠시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길이 열려집니다. 잠시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늘 눈은 이미 바다의 길을 열어 놓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했을 때 열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이 민족은 분명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리국기 15장 송례말씀을그보면 25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나았습니다 마라라는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차도는 이 말의 고통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자리에서 단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민족의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분명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리국1 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호와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움을 고통을 치료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환희와 축복이 있는 반드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란 문제 앞에서 우린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 혼자만으로도 모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홍해는 열려지고 마리시 선물은 담물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국기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은 이민족들은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목은 타들어갑니다. 갈증이 계속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민족은 사막에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로선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론 갈증을 느낍니다. 목이 마릅니다. 지쳐서 완전히 탈진합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절 때에 하느님께서는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의 강이 사막에서 흘러넘치게 만드십니다 모든 민족이 살아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부러지셨습니다 마라 앞에서 부러지셨습니다 오늘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절 때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속 성들 여분이 민족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비상 기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는 늘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스운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걸게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이 민족이 왜 이런 지향을 만났습니까?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 깨달음온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하나 반대편에 서서 마귀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게 그 이름을 일컫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아 버리십니다. 이때에 이 진노의 불을 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강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내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회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진리 불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꺼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민수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가 오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이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불가능 일을 함께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한 갑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모든 능력은 다 상실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때 삼수는 성경 말씀 보기 전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석이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떠나간 잃어버렸던 능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산원 손들 분 내게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간 능력은 내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희석기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희석기하라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게 서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땅에 수명이 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떠날 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하느님께서 정해진 이 땅에 살아간 날이 있습니다 휘수기를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희석이야는 바로 나틀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짤막한 한 가지 기도 내용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게 됩니다. 희숙이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평소에 내가 죽을 병이 찾아왔달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희숙이 같은 사람 지난날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진실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데려간 날짜와 시기가 때가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스기야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수명을 연장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몇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 향한 이 신앙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본토인들 가운데 그 당시 이바빌로는 세계 경제대국이며 군사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뛰어난 많은 무관도 있었고 문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본토인들은 강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 가지 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단일의 평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본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단일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게 시작합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던 그를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목격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적으로 던져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던져졌습니까? 기도하다가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서 6장 2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미 미리 사자굴속에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속에 다시 살아났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고리서와 다리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바꿔집니다 왕이 바꿔줘도 다니엘의 자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어떤 생활의 악조건이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섯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는 내사랑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기도하신이 모습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은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기도할 때 과연 성령이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대를 보게 되면, 초대교의 120문도가 다룻밤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분명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선이라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사건입니다. 사랑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난과 어떤 병든 내 가족이 딸지라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총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버리스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으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를 떠니 를 내려 보내실 때한 가지 뜻을 가지고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구원이란 뜻인데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의 뜻을 이루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화도 냅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실수도 합니다. 많은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실패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보수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은 평범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도 화도 내고, 그도 무서워합니다. 어느 정도 로 무서워했을까요? 11상 1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엘리야는이세벨이란한 여자가 당신을 죽이겠다는 이말 한마디를 누가 전해졌을 때이 사람은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한병 떡을 주시면서 회복시켰는데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까한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 오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엘리야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약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론 엘리야처럼 날약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대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시험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위대할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 가지 위대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손들은 우리는 허물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출애국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가 찾아왔을 때수록 더 주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은 더 이상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강력한 손길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하루 속히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이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